열린연합교회 청소년 친구들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10월 17일 우리 열린연합교회 청소년부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같이 매일매일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운 노래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한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매 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운 노래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한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매 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다시 한번 주의 얼굴을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한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매 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쁨의 날 주시네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은 내 마음의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또 다나 열이 푸는 과 같이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천 번을 불러봐도
나를 살리어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값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잠언 1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 사슬이니라. 아멘. 혹시 우리 친구들 잔소리 많이 듣고 있나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잔소리를 많이 듣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은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어떠한 잔소리들을 듣고 있나요? 목사님은 어렸을 적에 한 부모님에게 허리 펴고 앉아라 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허리 펴고 앉아라. 그리고 이어서 듣는 말이 바로 영어 공부 좀 해라 였습니다. 정말로 이 잔소리는 듣기 싫은 잔소리입니다. 그리고 이 잔소리는 지금까지도 듣고 있습니다. 부모님께 전화를 드리면 지금도 부모님은 목사님에게 잔소리를 합니다. 일단 전화를 하면 잔소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목사님은 목사님인데, 그래도 목사님의 나이가 37살인데, 그래도 목사님이 벌써 3명의 아이가 있지만, 그래도 부모님은 목사님에게 잔소리를 합니다. 목사님은 과연 어떠한 잔소리를 듣고 있을까요? 혹시 우리 친구들 궁금하지 않나요? 목사님은 이런 잔소리를 매번 듣습니다. 국수 먹지 말고 밥 먹어라. 밀가루 먹지 말고 밥 먹어라. 살찌지 않게 열심히 운동해라. 옷은 항상 단정하게 입어라. 머리도 항상 단정하고 깔끔하게 하고 다녀라. 뭐 이런 잔소리를 전화할 때마다 매번 듣습니다. 매번 현재야, 그럼 밀가루 음식 먹지 말고 밥 먹어. 밀가루 음식 먹으면 살찌니까 살찌지 않게 열심히 운동하고 옷 좀 깔끔하게 입고 다니고 머리도 좀 깔끔하게 하고 다녀. 매번 듣는 잔소리입니다. 얼마 전 TV를 보니까 이러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잔소리와 조언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잔소리와 조언의 차이점.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기에 잔소리와 조언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그러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과연 잔소리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잔소리란 과연 무엇일까요? 잔소리란 너무나도 당연한 소리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소리이지만 내가 잘 지키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듣기 싫은 소리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소리이지만 내가 잘 지키지 못하는 것들이기에 내가 너무나도 듣기 싫은 소리가 바로 잔소리입니다. 목사님도 압니다. 국수를 먹지 말고 밥을 먹어야 하는지 압니다. 밀가루는 되도록 멀리 해야 되는 것을 목사님도 압니다. 그런데 밀가루가 맛있습니다. 그래서 밀가루 음식을 계속해서 먹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도 목사님은 나가서 판미를 먹고 왔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판미를 먹고 왔습니다. 그러니 부모님은 목사님에게 계속해서 잔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현재야 밀가루 음식 좀 먹지 말고 제발 건강한 음식, 밥을 좀 먹어라. 너무나도 당연한 소리지만 내가 잘 지키지 못하고 있어서 내가 듣기 싫은 소리. 우리는 이 잔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이 잔소리를 마음 가운데 새겨 들어야 합니다. 잔소리라고 하여 내 귀를 막고 내 마음을 막고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잔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잔소리는 우리 자신을 지켜주는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잔소리는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지만 그 당연한 소리를 무시하고 듣지 않는 순간 우리의 일상은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대표적인 잔소리가 무엇입니까? 밥 굶지 말고 제때 밥 챙겨 먹어라. 과자 군것질 그만하고 밥 먹어라. 패스트푸드 그만 먹고 밥 먹어라입니다. 대표적인 우리의 잔소리가 바로 밥 먹어라죠. 밥 잘 먹어라죠. 너무나도 당연한 소리입니다. 밥을 먹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잔소리만 듣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내 멋대로 살아간다라면 우리는 얼마 못 가 우리의 건강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청소년 시기에 제일 많이 듣는 잔소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공부 좀 해라입니다. 그만 자고 공부해라. 그만 게임하고 공부해라. 그만 좀 침대에서 뒹굴거리고 공부해라. 그만 TV 보고 그만 핸드폰 보고 뭐하라? 공부해라 공부해라 공부해라. 너무나도 당연한 소리입니다. 공부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기가 싫은 것입니다. 만약에 이 잔소리를 듣지 않고 내 멋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 뻔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요? 너무나도 당연한 소리이지만 내가 잘 지키지 못하고 있어 내가 듣기 싫은 이 잔소리, 이 잔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잔소리를 잘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잔소리는 누구를 지키는 잔소리라고요? 나를 지키는 잔소리고 나의 인생을 지키는 잔소리이며 나의 삶을 지키는 잔소리입니다. 누가 먼저 이 잔소리를 깨달아 듣는가? 이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의 첫 출발입니다. 아마 사람이 철이 들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아마 이 잔소리를 내 마음 가운데 새겨 들을 때가 바로 철이 드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8절 9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 사슬이니라. 어릴 때는 부모님의 잔소리를 참 잘 듣습니다. 그런데 사춘기가 되어가면 우리는 부모님의 잔소리를 매우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의 잔소리에 귀를 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반항하며 부모님의 잔소리에 반대로 행동합니다. 목사님도 그랬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잔소리를 하면 일단 귀를 닫아요. 마음도 닫고요. 그리고 방에 그냥 들어가 버려요. 문을 꽝 닫고. 근데 철이 들기 시작하면서 조금은 알면서부터 이 잔소리는 내가 들어야 되는 잔소리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모님의 잔소리가 우리 친구들을 망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의 인생을 지키는 말씀이며 우리 친구들을 살리는 말씀임을 우리 친구들이 깨달아 알길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부모님의 잔소리에 귀 기울이길 소망합니다.
부모님의 잔소리를 잘 경청하길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부모님의 잔소리를 하면 그 잔소리를 노트에 적어 놓으시길 소망합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무슨 잔소리를 하시는지 내가 그것을 적어 놓고 그 잔소리를 지키도록 노력해 보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부모님의 잔소리를 하나씩 하나씩 줄여나가 보길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 친구들의 인생이 정말로 많이 변해 있을 것입니다. 무언가 대단한 것을 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걱정해주고 나를 생각해주시는 우리 부모님의 잔소리부터 듣고 그 잔소리부터 이루어가기를 노력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친구들이 자주 듣는 요즘의 잔소리는 무엇이 있습니까? 자고 나면 이불 정리해야지. 옷을 벗었으면 제발 아무데나 벗어놓지 말아라. 책상 정리 좀 해라. 말 좀 이쁘게 해라. 입에서 소리 내지 말고 밥 먹어라. 좀 씻어라. 흘리지 말고 밥 먹어라. 걸을 때 좀 똑바로 걸어라. 수많은 잔소리들이 있습니다. 이 잔소리들을 우리 친구들은 하나씩 하나씩 적어 놓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잔소리를 지켜내 보자라고 노력하며 발버둥 치길 소망합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그럼 우리 친구들의 인생이 조금씩 조금씩 변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우리 친구들은 어느 때까지 부모님의 잔소리에 귀를 막고 살아가시겠습니까?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부모님의 잔소리를 잔소리로 흘려듣는 우리가 아니라 부모님의 잔소리를 내가 잘 즐기려 듣고 또한 그 부모님의 잔소리를 내가 이루어 나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그 말씀이 매일같이 라이브로 우리 친구들의 귀를 때릴 것입니다. 그때 막지 마시고 그 잔소리에 귀 기울이길 소망합니다. 어린석은 자들이나 거만한 자들은 나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말씀에 귀를 막고 살아간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우리 친구들은 부모님의 잔소리를 나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말씀으로 여기며 귀 기울여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모두 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부모님의 잔소리 오늘부터 받아 적어 놓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지키면 쫙쫙 지워가면서 내가 부모님의 잔소리를 하나씩 하나씩 없애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친구들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잔소리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목사님이 하는 잔소리입니다. 목사님이 하는 잔소리는 무엇인가요? 바로 설교입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우리 친구들의 단톡방을 시끄럽게 하는 바로 날마다 먹는 성경이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일 예배에 참석하여 예배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매일마다 성경 말씀을 읽는 것 또한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하는 것 또한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과 이유를 고민하는 것 또한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들을 하지 않으니까 목사님이 계속해서 잔소리를 하죠. 성경을 읽었니? 예배를 드려야지. 기도는 하고 있니? 너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꿔. 우리 친구들 목사님의 설교를 무엇으로 듣고 있나요? 잔소리처럼 듣고 있지 않나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잔소리로 그리고 그 잔소리가 나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소리로 듣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너무나도 당연하고 소리이지만 내가 잘 지키지 못하고 있어 내가 듣기 싫어하는 소리 바로 이 잔소리. 우리는 이 잔소리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귀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하는 그 잔소리에 정말 우리 친구들은 귀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예배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설교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잔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잔소리가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지켜주는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잔소리가 우리 친구들의 신앙생활을 지켜주는 잔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잔소리가 없으면 좋겠죠. 잔소리는 듣기 싫은 소리이니까 이 소리가 정말 우리에게서 없었으면 좋겠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 친구들에게 누군가 성경책 읽어라, 기도하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라, 예배를 바르게 드려라 라고 잔소리와 같은 말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정말 우리 친구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성경책을 읽으며 큐티하며 기도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며 또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이런 잔소리들을 우리 친구들이 매일같이 와서 매일 주일마다 와서 들어야지, 내 귀에 박혀야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켜져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엄청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일어서면 앉고 싶고, 앉고 싶으면 눕고 싶고, 눕고 싶어 눕고 누워 있으면 자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거룩을 향하여 달려가기보다는 죄악을 향하여 달려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웹툰보다, 성경보다 웹툰이 더 재밌고요. 설교 말씀보다 드라마가 더 재밌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배에 나오는 것보다 친구들이 노는 게 더 좋은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 잔소리까지 우리가 귀를 닫아버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잔소리가 필요합니다. 영적인 잔소리, 신앙의 잔소리, 거룩의 잔소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잔소리를 잘 듣는 사람, 이 잔소리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바로 영적으로 성장하며 신앙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내가 다 아는 이야기인데 라고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뭐 특별할 것도 없네. 내가 이미 아는 이야기인데 라고 생각하며 설교 말씀을 듣는 친구들이 있나요? 맞습니다. 목사님의 설교에는 특별한 무언가는 없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는 우리 친구들이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부모님의 잔소리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께 순종하라, 기도하라, 말씀 읽으라, 회개하라, 죄를 멀리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너무나도 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나요? 변한 게 있나요? 잔소리라 치부해버리고 듣지 않는다면, 그리고 내 생활 속에, 내 일상의 삶 속에 적용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잔소리를 잔소리라 치부하며 뒤두 귀를 닫아버린다면 우리의 인생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잔소리를 잔소리로 듣지 말고 나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말씀이라 내가 듣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설교 말씀할 때 받아 적는 친구들이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였죠? 잔소리에 귀 기울여라. 어떤 잔소리? 부모님의 잔소리. 그리고 어떤 잔소리? 목사님의 잔소리에 귀 기울여라. 그래, 내가 오늘부터 부모님의 잔소리에 귀 기울여야지. 결단하는 거죠. 이러한 행동들이, 이러한 모습들이 나의 신앙을 발전시키며 나의 경건의 삶을 발전시켜 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루에 성경 한 장도 안 읽으면서 하나님의 큰 기적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일주일에 딱 한 번인 예배 또한 제대로 드리지 못하면서 어찌 큰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아주 작은 것이지만, 아주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는 그 잔소리에 우리의 인생을 걸어야 합니다. 그래, 그 잔소리를 내가 반드시 지켜 보이겠노라. 목사님은 처음부터 분명히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매일마다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며 큐티하면 우리 친구들의 인생은 분명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얼마나 말씀을 읽으며 큐티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마 이대로 했다라면 우리 친구들의 인생은 정말 변해 있을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분명히 꿈이 생기고 목표가 생기며 내가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할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잔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 잔소리를 실천할 때 우리 친구들은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으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경건한 생활이 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매일의 성경 읽기, 매일의 기도, 매일 주의 예배 참여, 그리고 한 주간의 말씀을 생각하며 순종하려는 그 자세가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잠언으로 날먹성을 진행하려 합니다. 잠언은 어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잔소리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소리지만 내가 잘 지키지 못하고 있어 내가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잠언에 잔뜩 쓰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잔소리는 우리를 어떻게 만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갑니다. 이 잔소리는 우리를 하나님의 멋진 군대로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잔소리에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귀 기울여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말씀을 그저 잔소리로만 듣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결코 자라지 않습니다. 늘 그저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늘 뜨끔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감사와 찬양이 아닌 불평과 원망만이 가득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도전합니다. 이번 한 달간 진행되는 날마다 먹는 잠언편 우리 친구들 매일마다 있길 소망합니다. 매일은 아닙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입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잔소리에 귀 기울이는 이번 한 달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잔소리에 귀 기울여 우리 자신을 바꾸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려 합니다. 오늘 말씀 바로 잔소리에 귀 기울여라. 잔소리가 바로 너의 인생을 어떻게 한다고요? 바꾸는 소리다 입니다. 처음에 누구의 잔소리에 귀 기울여야 되나요? 먼저는 부모님의 잔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매일같이 라이브로 내 귀를 두드리고 있는 그 잔소리에 나는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누구의 잔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까? 바로 목사님의 잔소리에. 매일같이 이제 날마다 먹는 성경의 잔소리에 우리는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잔소리에 우리는 귀 기울여야 합니다. 내가 다 아는 이야기라고 귀를 닫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 아는 이야기지만 정말로 내 삶 가운데 실천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지만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부터 그리고 지금부터 나에게 오는 모든 잔소리에 귀 기울이며 하나씩 미션 컴플리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잔소리가 우리에게 오는 미션입니다. 우리를 한 단계 한 단계 성장시켜주는 미션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한 단계 더 성장시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내가 교만한 마음으로 부모님의 잔소리에 나의 귀와 나의 마음을 닫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모님의 잔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먼저 나의 일상의 조그만 것부터 바꾸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변하려고 노력하고 또 변하려고 노력하는 내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달라.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게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할 것은 내가 목사님의 잔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욱 주님 설교 말씀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귀 기울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더욱 중요한 것은 이번 주부터 시작하는 잠언 속의 잔소리에 내가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세상의 말보다 성경의 말에 내가 더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하여 나의 신앙의 모습들이 더욱 변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 결단하기 소망합니다. 내가 잠언에 날마다 먹는 성령, 내가 매일같이 그 말씀을 읽겠습니다. 듣겠습니다. 그리고 실천하겠습니다. 내 인생을, 내 삶을 변화시켜 달라.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변해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이 변해야 하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변해야 합니다. 늘 똑같은 모습이 아닌, 아니 더 좋지 못한 모습을 변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변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먼저 나를 향하여 쏟아지는 나의 부모님의 잔소리에 먼저 귀 기울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먼저 그 잔소리에 나의 일상의 모습들을 바꾸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신앙의 모습들을 바꾸어 나가기 위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든 열린연합교회 청소년 친구들의 신앙의 모습이 바뀔 수 있게 하시고 삶의 모습들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